한국 경찰이 필리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이룬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리안 데스크가 교민들과 밀접한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해서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코리안 데스크에 경찰을 증원만 한다고 사건을 더 잘 해결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까비떼 한인 피살 사건 때 한국의 과학수사대가 왔을 때 한국 언론은 대대적 취재와 방송을 했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언론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인 피해를 한국 정부가 현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한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슈화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필리핀인들도 한인들 상대로 강도와 살인 등에 더욱 위축되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의 한국 내의 생색내기로는 교민들의 안전에 크게 도움되지 못할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지원하는 교민안전대책기금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그 기금은 헛되이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좀 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민들과 소통하는 파견 데스크가 되기를 바랍니다.